네, 저희들 연구는 그 해양 생물을 찾아 돌아다니는 연구고요. 그 바닷가 때로는 먼 곳도 가고요. 그래서 찾아온 생물을 이름을 부여하고 그 이름에 맞는 장소를 찾고요. 생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탐구하는 그런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벤소스랩 연구실의 김종성 교수입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제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대상으로 생리 반응 실험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실험은 이제 세포 수준부터 단백질, 그리고 분자, 그리고 개체, 개체군, 그리고 이것들을 총칭해서 이제 군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생태계에 대한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생물들을 다양한 조건에 노출을 시킨 후에 예를 들면 뭐 온도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극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뭐 소금을 많이 타서 아주 짠물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주 그 유해한 물질들을 저희가 이제 일부러 노출을 시켜서 이 생물들이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 그 기작을 이제 보는 그런 다양한 생리 반응 실험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실에서는 항상 생물을 잘 가꾸고 키우고 하는 노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연구실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팔방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들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고 근데 또 미친 듯이 놀고 미친 듯이 먹고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들어오면은 다들 살도 찌고 공부하면 또 살도 빠지고 왔다 갔다 해서 근데 뭐든지 다 아우르면서 잘하는 그런 연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하거든요? 그런가요? 일단 저희 선생님께서 약간 기록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시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필드 갔다 온 것들 사진이나 아니면 저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세미나 한 것들이 다 이렇게 기록 자료로 모아져 있고 해서 실험할 때뿐만 아니라 그 후에 모든 작업들까지 다 기록하고 보관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연구실입니다. 제가 2015년 7월에 인턴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막 4년 정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제가 첫 들어왔을 때 느낌이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는 연구실이었던 이 웃음이 정말 재밌기도 하고 힘들어서 웃기도 하고 자조적으로 웃기도 하고 근데 정말 하루 종일 웃음이 끊이지 않게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재밌게 잘 생활을 하고 있고 저희 학생들마저 이제 10명 정도 넘는 그런 큰 규모의 연구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개개인마다 성격이 정말 다양해서 캐릭터들이 한 명씩 있는 그런 정말 다양한 재밌고 그런 연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음주 가무, 개그 그런 것들 담당하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네, 저는 해양에 있는 퇴적물의 오염도를 화학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또 생태학적으로 이렇게 다각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는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화합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화합물들이 이 생태계에 살아가고 있는 생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찾아내고 또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이 총 연구를 세 가지 분류를 하면 구조 연구, 기능 연구, 건강성 연구인데요. 선배가 말씀하신 건 이제 건강성 연구, 해양이 정말 어느 정도 건강한지, 깨끗한지, 오염되었는지 확인하는 연구도 있고 구조 연구, 이 해양 생태를 이루고 있는 것은 어떤 생물이 살고 있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기능 연구는 그런 생물들과 그런 환경들이 이제 나아가서 어떠한 기능에서 해양 생태계를 이제 잘 보존하고 다양성을 가치 있는지를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바다 가는 것을 좋아하고 바다에서 왜냐면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바다가 이제 갈 때마다 여기서 놀아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다에서 일을 하는 것도 즐겁게 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 www.bentos.snu.ac.kr 일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정말 우리 저희 연구실 하고 있는 모든 연구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 많이 오시고요. 지금 보시는 유튜버 조댓구로 응원해 주세요. 조댓구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입니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고요. 우리 인간이 간섭을 최소화하고 아무래도 지금 뭐 개발과 뭐 복원의 화두가 여전히 있을 텐데요. 우리는 이제 가꾸고 지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